보통 함익병 씨가 한번 신생아 때는 뭐. 신생아 때는 하루에 한 20~20장 정도 하죠. 자주 달아줘요. 그렇죠. 왜냐면 소변 쌀 때마다 이제 자꾸 천 기저귀는 묵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쌀 때마다 바꿔 줘야 돼요. 무거워지니까. 네. 하루에 20번을 간다고요? 기저귀. 네. 네. 그 정도 갈았던 거 같아요. 그럼 미래형 기저귀도 쓸 때는 그 정도씩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 기저귀값 벌어야 된다는 얘기가 진짜 아니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저귀값 근육값. 근육값. 근육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근육값이 저 한 통에 4만 원. 며칠 먹어요? 한 통이 한 5일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근육과 30~40만 원 줘요. 그래요. 근육을 개일 분발하세요. 예, 예. 빨리 저 이미적 벌어졌어요. 이미적 벌어졌어요. 예, 애 아무나 낳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즘 파는 이제 기저귀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일회용 기저귀인데. 네.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이제 엉덩이 놓고 두 발로 딱 잡고. 아, 그렇죠. 밑에 쓱 넣어주고. 네, 네. 놓고, 요걸로 이제 딱, 요걸로 지지로. 그러면 안 되고, 네네. 두 발을 잡으면 안 되고, 허리를 잡아줘야 돼요. 요새 허리예요? 밑을 잡아서 발과 허리. 네, 발을 함부로 들어오는 우리 예전에는 다 다리 이렇게 잡아.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엉덩이 밑쪽을 잡아줘야 아~ 허리가 안전하죠. 요즘 애기 있거든요. 한번 받아보실래요? 전현민 씨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기 애기가 있으면 네. 우선 달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두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약간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를 잡아주고. 여기에 그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잡기 전에 요거를 우선 먼저 조금 펴줘요. 맞습니다. 가볍게 먼저 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약간 잡아주고 미안이라고 먼저 얘기해요. 미안. 아. 네, 그 다음에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날개가 옆에 먼저 펴지게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자 우리 쭉쭉이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애들도 볼 일을 봤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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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 예쁘다 아유 귀엽네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다 끼우잖아요 끼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요 밑을 접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꼽이 나오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배꼽이 좀 예, 예. 그리고 이제 되게. 저희 동네 이렇게 안 합니다. 아, 동네마다 좀 잘 돼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래. 저희 동네는 이제 가볍게 잘 돼요. 그래. 아, 이거 한번 이렇게 살짝 주고. 사실이니까 내가. 다리를 이게 이렇게 들어주는 자방 이게 80도 이렇게 있고요. 오, 이게 위험한데. 이게 있고 요게 있는데요. 그렇죠. 요게 훨씬 안정적이어서 안정적. 저희 동네 요걸. 왜냐면 저희 이제 물티슈로 엉덩이를 맞습니다. 변을 좀 닦아줘야 되거든요. 되니까. 일단 쌌을 때 기저귀를 까면서 기저귀를 한번 싹 닦아줍니다. 그렇죠. 한번 1차. 닦아주면서 1차. 그걸 봤을 때? 네네. 봤을 때 닦아주고 그다음에는 이 허리 받쳐주는 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안. 미안. 아 진짜 미안했었어요. 어색한데 미안. 아, 저는 좀 요즘 그 영어 유치원 그것도 있어가지고 예. 쏘리 이렇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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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려고 지금. 네네. 예, 앉으려고.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하지법이. 아 근데 좀. 정말 이거 이거 아기 발 잡는 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기가 뭘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럴 때 역류식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가 얼굴 위까지 너무 위로 올라가. 너무 쳐들면 안 된다고. 예. 얘를 한 5명 키워보신 것 같은. 진짜 변현민 씨가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송이라서 아이고, 자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난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100일 만에 어떻게 육아 박사가 돼요? 이번에 낳고 바로 알게 된 네. 거예요? 네, 다 그렇게 했어요. 공부해서? 그리고 아기 목욕까지. 야, 이거 과연 저 말이 사실인지 한번 네. 확인을 한번 해보는 절차를 자기하는 또 쌍방간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돼. 되거든요. 그럼요. 네. 뭘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네, 변우민 씨 아내 되는 김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저 변우민 씨가 뭐 지금 네. 애 키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입에 그냥 막 거품을 모시면서 막 네. 얘기하시는데요. 네.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예, 네, 들었어요. 네, 이거 다 사실입니까? 네, 거의 다 사실이고요. 거의 다. 네네. 정말 옆에서 보기 어떤 아빠인가요, 변우민 씨가? 진짜 자상한 아빠예요. 정말 자상하고 네. 제가 봐도 저런 아빠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잘해줘요. 변우민 씨가 많이 당황하시네요. 아. 두 분이 한번 대화를 네. 나눠보시죠. 네. 톡톡 여보, 앉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지금? 그래요? 아, 서로 존댓말이 네. 예, 예. 하은이는요? 자요? 하은이 자고 옆에서 TV 보면서 아, 여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기다리고 있대요, 여보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당신이 먼저 자요. 뭐야, 그럼?